오늘의 노포를 찾아 도착한 곳은 사계절 중 겨울이 가장 아름답고 얼음 옷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곳인데요. 한반도의 배꼽이라고도 불리는 청정고장, 강원도 양구입니다. 이곳에서 만날 오늘의 노포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 브라마! 어, 아이고, 사장님! 어디 양구까지 왔지?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네, 날씨가 춥네요, 오늘. 그러니까, 아이고, 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야, 반갑네. 사장님, 저희 양구에 좀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거기가 뭐 순두부가 유명하죠? 두부요? 어, 두부. 요즘같이 추운 날 한입 팍팍팍 끓는 그런 한입 떠서 그냥 먹으면 속이 쫙 들어가죠. 아, 두부구이가 또 맛있어요. 예, 그냥 그 두부 식감이 탱글탱글한 게 그 반 딱 잘라서 밥 위에 살짝 얹어서 먹으면은 아, 끝납니다. 조합운동 옆에 장작 많이 쌓여있는 집 있어요. 장작 쌓인 집.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도착한 오늘의 노포. 야, 이 집이구나. 와, 장작이 엄청 많이 쌓여있네. 아니, 근데 이거 다 도끼질로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따 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불길한 예감을 뒤로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미 많은 손님들이 노포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후후 입김 불어가면서 먹고 있는 노포의 음식. 두부전골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살살 넘어갑니다. 살살 넘어가고. 넘어가고 살살 녹아요. 자연의 맛? 너무 맛있습니다. 자연의 맛? 예, 예. 살살 넘어가는 부드러움과 자극적이지 않은 맛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는 노포의 두부전골. 솜씨 좋은 노포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사장님 되세요? 네. 아, 저기 양구에서 오래된 가게를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40년 정도 됐어요. 40년이요? 네. 그럼 40년 동안 다 음식도 직접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 회장님이 하죠. 회장님이요? 네. 바로 이분이 노포의 회장님이십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여기서 다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냥 회사나 어떻게 됐는지 회장이 일을 더 해야 돼요. 원래 회장님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누가 하면 또 손님들한테 소홀히 할까? 그게 의심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두부 맛 보셨어요? 아니요, 저 드시는 것만 보고 왔어요. 네, 잡수고 얼마나 진실한 두부인가 그 말. 아, 두부가 얼마나 맛있어. 회장님의 진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곳의 두부전골에는 우선 손님을 향한 회장님의 진심이 듬뿍 들어가고요. 모두부와 순두부를 함께 넣어 부드러움은 물론 3년 된 묵은지로 풍미까지 살려줍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40년 전통이자 노포가 지켜온 맛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직접 갖다 주고.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1인분에 8,000원.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아, 뜨거워. 아니, 근데 제가 그동안 먹었던 두부는 그래도 이게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이 손님들은 다 그래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그러니까 녹아요. 저게 모두부인 거죠? 네. 그냥 녹아버리네요. 우리 가족보다 뭐 음식 하는 게 더 신경 써서 해드려요. 아니, 왜요? 손님은 돈을 주잖아요, 나를. 돈을 주고 사잡수로 오는데 진실하게 맛있게 해야 사잡수로 오지. 맛있는 두부 구이 드세요. 야, 두부 구이요? 네.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아니, 냄새만 맡아도 이게 얼마나 고...